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? 투자 전략은요? 일단 뭐 기대감과 우려감이 다 상존해 있는 가운데서 지금 뭐 다른 거 없어요. 관망이겠죠. 종목장세. 예. 네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수대가 2100이면 어중간한 지수대거든요. 대체적으로 2100 중반 정도까지 기술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어중간한 네. 수치라서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렇죠. 빠지기도 네.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아침 우리 한국 시각으로 아침 9시 물론 이제 지금 좀 잠시 후에 저녁 한 10시 정도부터는 10시 좀 넘어서 11시 정도부터는 이게 저녁 늦게 우리 시각으로 11시 정도부터는 그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그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. 그 트럼프의 그 대선 출정식에 네. 관련돼서 네, 네. 그러면 그 내용들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 하겠어요, 그죠? 그다음에 이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프리뷰를 또 얘기를 할 거고. 근데 어차피 대선 출정식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어차피 재선이잖아요. 내가 그동안 대선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자 봐라 고용 좋아졌지 뭐 감세해가지고 너희들 제조업체 좋아졌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중국이랑 뭐 이런 공격을 해가지고 무역 적자 엄청나게 감소를 했지 그다음에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들 많이 돌았지 뭐 이런 리뷰를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대통령 때는 내가 뭘 할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북미 관계 미국과 이란 관계 미국과 멕시코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자동차 관세 보니까 다 관세죠 네네 북미하고 관세 전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예. 그렇죠 이런 상황에선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잘하고 있어. 바이든같이 졸린 바이든 뭐 이런 식의 그 바이든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코멘트들 얘기를 할 거고요. 나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하겠죠. 네,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가지고 과연 나니까 내가 정말 강하게 해서 지금 하고 만약에 중국이 내 나를 안 따라오면 아, 우리 관세 안 하고 3,250억 달러 관세 발행할 거야. 뭐 이런 코멘트들을 그쪽으로 언급을 하겠죠. 또는 아, 나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. 뭐 이런 코멘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3,250억 달러에 대한 공청회가 어저께 있었거든요. 네. 이게 2,500 달러에 대한 대부분의 품목은 지난번에 했던 대부분 산업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3,250억 달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의류,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공청회에서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. 네. 기업들이 늘 당신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가전제품이라든 판매회사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5에서 많아봐야 네, 10%예요. 네. 5% 정도 내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관세 만약에 투입비용 부품단을 25% 올려버리면 그 가격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. 적자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네, 네. 근데 트럼프는 대체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죠. 아, 나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돈들이 미국 기업들, 미국 소비자들이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으면서도 막 뻥을 치는 거죠. 근데 그런 내용들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온건하게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9시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 정도 내외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 발언 내용에 따라서 또 그 평가들이 또 나올 거예요. 뭐 뉴욕 타임즈나 뭐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또 시장이 또 변화하는. 그래서 그런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엔화 있잖아요. 엔화의 흐름.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좀 압박이 들어가면 그 호주 달러가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. 호주 달러하고 엔화하고 딱 켜놓고 네. 트럼프 발언이 뭐 좀 매파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엔화가 갑자기 훅 빠질 거예요. 달러 대비 강세로 네네. 보이면서 그럴 때는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호주 달러가 강세로 확 돌아서고 뭐 엔화가 좀 상승하는 거죠. 엔화 약세. 그쪽으로 가게 되면 뭐 아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어차피 환율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
그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